네, 벌써 연말연시가 다가왔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홈파티를 혹시 계획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임에 들고 갈 와인이 필요하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누구와 즐겨도 정말 만족할 만한 와인을 오늘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랑 이야기, 네, 스토리텔링도 좀 맞아떨어지는 와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파티에는 샴페인인 것 같은데요. 병 자체가 굉장히 웅장한 보틀, 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화려함을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 시각적으로도 이미 즐거움을 주는 술인 것 같습니다. 원래 샴페인은 굉장히 호화스러움의 대명사죠. 실제로 16세기 유럽의 귀족들은 왕실 파티에 초대가 되면 스파클링 와인을 터뜨리면서 약간 즐겼기 때문에 엘리트적인 아이템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루이 14세가 사랑했던 와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사랑했는데요. 그 덕분에 마리 앙뚜아네트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본따서 만든 쿠페라는 스파클링 와인잔도 있죠. 나폴레옹 군이 유럽 전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축하 파티를 열 때는요. 경기병들이 자기들이 차고 있던 사브르라는 칼로 샴페인 병 목을 내리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사브라주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하나의 세계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가격대가 조금 높고 호불호가 적을 스파클링 와인이라서 모임에 갈 때도 가져가시면 창피하지 않은 정석이구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샴페인을 첫 번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있는 술 딸 때 펑 하고 터질 때가 온도가 좀 별로 안 차가울 때가 많아요. 이게 칠링이 좀 제대로 안 되면 용해되어 있던 기포들이 기화돼가지고 따로 나오거든요. 엄마, 다니까 왔어. 향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샴페인 종류 중에서도 블랑드블랑이라는 샴페인을 좋아하거든요. 청포도, 그러니까 하얀 포도로 만든 하얀 와인이란 뜻이어서 디에볼 발루아라고 생산자. 이 하우스 자체가 샤르도네로만 거의 만들고 샤르도네로 만든 샴페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샤르도네로 만든 블랑드블랑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가볍고 섬세하면서도 향이 되게 좋고 미네랄같이 짠내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청포도에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신선한 과일향 플러스 되게 구수한 그거 피자 도우 쪼가리에서 날만한 빵향이랑 한 10만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만 돼도 너무너무 좋은 샴페인들이 많으니까 이 디에볼 발루아도 너무 괜찮고요. 로랑페리에도 괜찮고요. 루이로드레, 듀발로로이도 괜찮고 엔트리크 샴페인도 가져가시면 모임에서 굉장히 약간 주목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는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모스카토 다스트입니다. 아마 초보자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모스카토 다스티는 이탈리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피에몬테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란 말 자체가 아스티에서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다라는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죠.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식사가 끝나면 디저트와 함께 이 와인을 마시는데요. 파나토네라는 빵과 모스카토 다스티를 크리스마스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즐기고 싶어, 파티도 즐기고 싶은데 술을 잘 못 마시 시거나 아, 나 오늘 술에 좀 안 취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파티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모스카토 다스티 자체가 만들어질 때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요. 알코올 도수가 5.5도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 보통 다른 스파클링 와인들은 더 많은 거품과 그리고 더 높은 알코올 도수를 원해서 한번 발효가 끝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당분이나 효모를 더 넣어가지고 2차 발효라는 걸 보통 거칩니다. 근데 이 모스카토 다스티는 그냥 한번 딱 발효를 해요. 효모가 모든 당분을 소비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발효를 멈춰서 낮은 기압과 그리고 당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모스카토라는 품종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오래된 포도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강한 아로마가 매력적이고 너무 높지 않은 산도와 그리고 단맛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절대 취하지 않는 알코올 도수 5.5도는 뭐다? 음료수다.
토소 피아코 디비떼 모스카토 다스티 돌체입니다. 엄청 길죠? 아. 향 너무 좋다. 저는 가끔 떡볶이 먹을 때 그 화이트 와인 같은 거 약간 달콤한 거를 같이 매칭을 많이 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살라미 같은 염장육들 있잖아요. 은근 달콤한 와인이랑 이 짭짤한 육류 요리가 엄청 잘 어울려요.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품종으로 만들어지지만 이것보다 조금 덜 달고 강한 탄산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아스티라는 와인이 있으니까요. 난 단 거가 별로야. 근데 기압은 좀 더 세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한 가격대의 아스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와인은 바로 뜨거운 와인, 네, 뱅쇼입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리 같은 데 여행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끓인 거 갖고 와가지고 국자로 이렇게 잔에 퍼져요. 되게 정스러운 약간 우리 장렬인 것 같은? 네. 끝에 계피향이 너무 좋아. 눈이 내리네요. 아, 뜨거. 이 외에도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도수가 좀 높고 달콤한 포트와인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드라이한, 달지 않은 화이트 포트에 간단히 토닉워터와 레몬 같은 과일을 넣어서 칵테일로도 많이 즐기니까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길 바라고 소개해드린 이 와인들과 이번 연말은 보다 따뜻하고 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와인을 와인도 광 실어나갈 이 박사였습니다.